자문 2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문 28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늦지 않아니 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아멘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율법이라는 단어가 네 번을 나옵니다 그 율법이라는 단어가 사절, 칠절, 이제 구절에 나오는데요. 사절을 보시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율법을 버린 자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율법을 버린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일절을 보면요, 악인이죠. 그러면 의인은요, 율법을 지키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는 자가 악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 된다는 이런 도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하여 보고, 듣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키지 못하죠. 우리가 이미 뭐, 복음을, 아니, 우리가 복음을 꼭 듣지 않아도 정말 성경의 율법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누가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습니까? 몇 가지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켜야 되거든요. 몇 가지 지켜 가지고 안 됩니다. 그 613가지 율법 조문 모세 오경에 나오는 거 하나 하지 말라고 613가지인데 612가지는 지켰습니다. 근데 한 개는 조금 못 지켰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얼마나 못 지킨 거예요? 한 99점은 되는데 어, 1점이 모자란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야구부서 2장, 야구부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다 어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0점 아니면 100점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99점이라고 하면 세상에서도 굉장한 점수를 쳐줍니다. 그런데요. 하나에 보실 때는요. 99점도 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왜또 율법을 버린 자 그러면 율법을 버리지 말고 잘 지키면 너희가 생명 얻는다 이런 말씀입니까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문이나 모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걸 알지만 왜또이 말씀을 봐야 되는가라고 하면요, 성경을 통하여 진짜 무엇이 악이며 무엇이 의가 되는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라야만이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의가 되는지 알 수가 있죠. 물론 타락한 인간은요. 선악체계가 자기 중심에 선악체계가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누가 지적하면 자기는 막 이런 핑계 저런 변명 들이대면서 나는 의인이다 그러죠. 나는 전적으로 죄인이다 그렇게 말 안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선악 체계를 가지고 온갖 병명과 핑계로 자신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사탄의 견고한 이론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이론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이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한 앞에 의로 꽂아 나가는 모습, 이게 뭐 율법에 의든 이방인들에게 양심에 어떤 끓이김이 없는 상태든, 이런 것들로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려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빛임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마주 서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죠. 오늘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나이가 만살좀 넘은 분이라고 하는데. 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제 설교를 들었대요. 그래서 상담을 좀 하려고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자기도 옛날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 실망했다는 거죠. 교회 목사, 뭐 전도사, 교회 실망해서 막뭐 오랫동안 교회 안 다니고 그냥 뭐 술도 먹고 우리 형이 그러면 이제 타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가 최근에 또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이쪽에 와 계십니다. 아는 분. <laughs>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까지 다 해줍니다. 교회 가니까 이상한 사람들 있다고 그래서 친절하게 하려고.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어,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는 그럴 줄, 그렇지 않을 줄 알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세상보다 더 하다는 거죠. 실망을 해서 그냥 세상에 마음대로 살았대요. 그러다 최근에 어떤 뭐전도사님을 만나고 다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에 어떻게 제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한참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대요. 막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것보다도 그런 어떤 의식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어떤지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좀 교제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어,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들어보고 저에게 전화를 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좀 나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보다 더 엉망진창입니다. <laughs> 대부분 뭐 이렇게 복음 전하면 이 복음 듣고 오는 사람들은 다 천사가 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도 처음에 교회 나갈 때 그런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세상은 참 악한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 가면 착한 사람들만 있는 줄 알고 교회 갔더니 너무 실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 중에 어떻게 이제 설교를 듣고 이제 상담을 해서 우리 교회면 더 실망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왜그 얘기를 했냐면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다 또는 누구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것은 그 실망감이 아직도 자기 속에 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가, 아, 그래,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막 잊어야지 하는데 뭐, 뭐만 뭐생각하고불꽃불컥 올라온대요 이게 그 옛날에 교회 상처가 아직도 해결이 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옛날에 다니던 교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불꽃불고 올라와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아마 더 실망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전에 그 어떤 상처들이 불꽃불컥 올라온다는 것은 아직도 뭐 그 내가 성화가 될 되고 내가 인격 수양이 될 되어서 용서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건요 아직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제대로 맞딱 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속에서 불고 불고 올라오는 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예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세워지면 내 죄가 어떤지 아는데 그 순간이나마 그 잠시 잠깐이나마. 다른 사람의 제가 생각이 안 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비록 오래 가지는 않을지라도. 그치요? 여러분들 지금도 누구 생각하면 갑자기 막 십년군 체증이 안 되는 것처럼 답답한 그런 분 있습니까? 예, 있구나. 그러면 아직도 뭐예요? 십자가 앞에 제대로 안 맞닥뜨려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 앞에 맞닥뜨려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가? 너와 나의 죄라는 거죠. 우리의 죄가 나, 바로 나의 죄라는 거죠. 그 죄가 뭔지 알고 십자 앞에 맞다 떨어지는 그 순간, 그부끄부끄 올라오는 게그 순간은 뭐예요? 예, 안 일어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예요. 자, 다시 지금까지 말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율법 지킬 수 없어요. 행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버리고 어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또 봐야 돼요? 아, 내가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어렵다고 착하고 살아갑니다. 왜요? 타락한 인간은 다 자기 중심의 선악 체계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내로남불하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야, 내가 정말로 율법을 버린 자구나 내가 지금 악인의 길을 가고 있구나, 큰일났구나, 요거 알아야 되죠. 그거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 20년 전에 예수 믿었는데요. 그리고 그게 어쨌다고요. 그런 것을 지식으로 고정화시켜서 붙들고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우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오늘 아침까지, 아니, 방금까지도 무너지고, 그 정말 예수를 십자 앞에 다시 세워질 때라야 만이 주여 내가 전적인 죄인이고, 오직 전적인 어려만 내가 의롭다는 바꾼요. 라고 할 때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가 상처를 주고, 뭐, 목회자가 상처를 준 그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로 다이슨 그 자리에서는 정말 나에게 어떤 상처가 있었던 것들이 사라지는 그것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하게 되는 것. 이걸 무슨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와,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나는 달리 소망이없구나라는그 은혜를 지금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안 그러면요, 또 지잘랐다고 솔직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문의 목적, 이제 자문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자문의 목적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문 일장, 일절부터요. 이율법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이 다 일합니다. 자문 일장, 일절에서 칠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죠. 다윗시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게 자문의 목적이죠. 자문을 통하여 결국 우리로 하여금 훈계를 주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대조와 대비를 해요. 예전 오래전에도 대조와 대비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악인과 의인은 항상 대조시켜요. 선과 악을 대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조함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 훈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문의 목적의 어, 그 결론은 벌써 7절입니다. 자문 1장 7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면 자문이란 결국 책망이거든요. 훈계하고 교훈한단 말이죠. 여러가지 대조와 대비를 통하여 그렇게 훈계와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는 결국 여호를 뭐하는 거죠?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지식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 훈계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멸시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버리는 자다 이 말이죠. 말씀을 버리는 자, 신문을선 버린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다뭘 증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버린 자하니까 율법의 어떤 조문만 말하는데요. 성경 모두는 다 하나님의 율법이라 해도 돼요. 구약 성경 전체를 그래서 뭐라고 하면 돼요 율법이라 해도 돼요. 그 율법하고 자꾸 법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편 119편을 보면요. 한절한 한 절이 전부 다 율법에 대한 표현인데 무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길어요. 한 편에 176절까지 있습니다. 이게 알레트 기멜 해 가지고 알파벳 순으로 차례로 돌아가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 알레베에서 율법, 베트에서 기멜에서 또 율법.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율법을 이렇게 표현해요. 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주의 도, 주의 법도, 주의 윤례, 주의 모든 계명, 주의 의로운 판단, 주의 말씀, 주의 규례들. 1 7 6절을 전부 다한절한 한 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구약성기 전체를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율법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율법 하지 말고 법의 조문을 하지 말고, 뭐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뭘 증거하느냐라고 보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딱 손가락을 가리켜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럼 구약의 율법이든지 시편이든지 선지서든지 잠언이든지 전도서든지 아가서든지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누구에게 모아져야 돼요?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에 모여져서 보라 세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그래서 잠언을 보아도 그저 세상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우면 그 성경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은 구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약 없었어요 너희가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 5장 3 9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로 오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을 통해 나에게 올 것인데, 너희가 나에게로 안 오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성경을 읽고 열심히 율법 지키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거구나.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만,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너희 아비는 마귀야.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면, 정말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고, 내 말을 믿고 들었을 텐데, 너희가 믿지 않는 거 보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다. 이건요. 정말 우리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예수 어떻게 안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글심을 증거하는데 이게 싫다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우리 지난주에 오에도 봤죠? 왜 11조가 그리스를 증거하는 것인지 성전이 왜 그리스를 증거하는 것인지 왜 자문가, 시편, 전도, 아가서까지 다 그리스를 증거하는지 그 그리스를 증거하는데 이게 왜 싫어요? 이게 싫다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것도 목사들이 기독교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아니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모든 구약이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지극히 당연한데 아,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왜 그러느냐고 항의를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에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예수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는 귀신이 들렸다. 너는 사마리니이다너 미쳤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배치하더란 말이에요.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에 들려야 너희가 이걸 알게 될 거야. 내가 십자에 들리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고 내 말을 믿게 될 거야. 그래서 성리임하게 되므로 사도들이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해요 놀라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에마오로 말로 내란 그두 제자에게 가서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증거해요? 율법과 선지사에 가르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떠나버려요. 알아보는 순간 떠나버려요.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아. 그 때, 그 구약 성경으로 말씀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의 임을 증거할 그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 들어요. 오늘도 이 방식으로 가요. 그 성리 임하게 되면 예수 구약 성경을 가지고, 물론 신약은 그리스를 증거하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의 임을 증거하는 자들이 진짜 그리스의 임한증거한 자들이에요. 이 말을 듣고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는 자들, 이들을 교회라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대에 다이루 시고 성령을 보내 주시자 사도들도 구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을 증거합니다. 그 오순절 성령한 사도들이 뭘 가지고 증거해요? 너희가 십대에 못,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면서 다윗을 인용하고 아모스를 인용하고 호시아를 인용하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구약의 그 다니엘서 그런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해요. 이게 성리임한 사도들이 증언한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문서를 보면서, 아, 율법을 버린 자, 이렇게 말하면, 무엇과 연결되죠? 말씀을 버린 자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스를 버린 걸로 경결론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버렸다, 율법 조문을 안 지켰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버린 거구나. 그러면 이게 악인이구나. 의는 뭐예요? 율법을 지킨 자, 말씀을 지킨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를 믿는 자 이런 사람이 뭐요 의인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 나야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약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문 1장 어, 자문 2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 읽읍시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악인의 모습을 최초로 어 나타나는 곳이 장세기 3장이죠 하늘에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을 따먹었어요 물론 선악과를 따먹어야 돼요 인간이 장세기 2장 3절까지예요 장세기 2장 3절 함, 단락인데 하늘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하셨다고 했습니까? 안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이 완전해요. 그러면 그 안식에 들어가고 그 안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선악과를 그러니까 따먹음으로 인생들은 안식이 없는 상태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왜 싸워요? 이선악과 따먹어서 그래요. 남한은 남한에 옳다고 그러고, 북한은 북한에 옳다고 그러고. 왜 공산주의가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공산주의하고 이 민주 자유주의하고 싸워요? 저거 옳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안식이 없어요. 항상 이 세상은 늘 요란해요. 왜 지가 옳다고 그러니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탄도 사용하시고 죄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는요 대단한 선과 악의 어떤 어금버금함 정말 이게 악과 또는 어, 선 어, 빛과 어둠 이게 거의 비등비등한 그러한 설정을 해요 근데 결국은 누가 이긴다 그래요? 선이 이긴다 아니요 하나님은 악도 창조하시고 예, 빛도 창조하세요 어둠도 창조하시고 빛도 창조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사탄도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하늘께서 왜 사탄을 만들었을까? 왜 선악가 만들었을까요? 뭘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를 통한 참된 안식이 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뭐 불만이 있습니까? 불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토기장이 비유예요 그래서, 어, 악인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러니까 최초의 그 타락에서 아단과 하와가 두려워하죠 벌거벗었음으로 예, 두려워하여 무화과나무 잎을 가리고 무화과나무 아래 숨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악을 행하지 않아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갓난 어린이가 무슨 죄 지었어요 그런데 어린애도 두려워한다니까요 뭘 두려워할까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생존에 대한 두려움 누구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뭐마슬로 욕구 이런만 아니라도 뭐다 그렇게 말아요. 생존하는데 안전에 대한 그 또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담을 높이죠. 그죠? 담을 높이고, 높인 담에다가 뭐철조망까지 올리고, 철조망 올리 형편이 안 되면 소주병 깨가지고 거꾸로 박아놓고, 왜 담이 못 들어오도록.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돼요. 이게 가인의 계열이에요. 가인 계열이 성벽을 만들어요. 무기를 만들어요. 내가 나를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아라는 손에 창 들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왜 그렇게 성벽을 높여요 두려워요. 두려워. 두렵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과 안전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사회적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사람들이 날 인정해줘야 되는데 성공했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실패하는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란 것은 결국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림의 2장 13 너무 잘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생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웅덩이를 봤는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요. 이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특별한 죄를 안 지어도 두려워요. 꼭뭐 그러니까 특별한 죄를 안 지어도 두렵다. 이게 바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어떻게요? 도망하고 두려워서 담을 삭고 높이고 자기 옹벽을 치고 그 안에 숨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의의는 어떻다고요?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건 우리 일상적인 삶에도 적용해 볼수 있는데요. 이런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간 사람은요. 앞에 교통성경에서도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근데 저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왔어요. 딱 교통성경이 보여. 어때요? 갑자기 막 간이 둔 반, 세금만 하죠. 벨트 안 매고 안전 벨트 안 매고 가는데 딱 급을 토는데 교통순경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후닥닥 매잖아요. 근데팍 당기죠. <laughs> 근데 완벽하게 교통신호를 지키고 오는데 교통순경 있으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어요. 손 들어서 세워도 아뒤차 세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급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교통신호를 위반 안 해도 만약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가는데 앞에 교통 순경이 아니라 모범 운전수가 있어도 모범 운전수가 교통 순경 비슷하게 어디고 있어도 어떻게요? 다른 길로 도망갑니다. 이게 도둑님이 제발 저린다고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는 거죠. 이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내가 어떤 세상의 법적인 범죄를 안 했을지라도 두려워요, 불안해요. 모세 대해서 두렵고 불안해요. 내일에 대해서 두렵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슬 무엇을... 내일이라는 염려가 다 있어요 재물의 유혹이 다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요 이유 없이 두려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 평생 연금도 다 나오겠다 죽을 때까지 연금 나오겠다 뭐 먹고 살만한 재산도 있겠다 집도 있겠다 아무 걱정 없는데도 자꾸만 두려워요 내일에 대해서 이유 없는 두려움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도둑놈이 없는데도 이유 없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정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라야만이 우리가 그 예상 못하는 두려움, 근거 없는 두려움, 왜 오느냐예요. 근거 없는 두려움. 밤이면 왜 두려워요? 어둠에면왜 두려워요? 이런 두려움들이요. 이유도 알수 없는 두려움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냥 끊임없이 이중, 삼중으로 벽을 높이든지 뭐 새콤을 단다든지 또는 뭐, 뭐 비밀 번호를 붙인다든지 성벽을 막 세우고 철종을 세우고 보험을 들고 이중, 삼중 일이 저렇게 다해 놔도 그것도 불안해 두려워요. 그래서 다시 일절 보십시오. 악인는 뭐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요. 도망만 가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죠. 이게 다 무슨 모습이에요? 악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땅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왔죠. 아 그래서 나는 악인이구나. 그렇잖아요 누가 죄안 짓는데도 뭔가 두렵고 불안해요. 장래가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싸워두고 싸워두고 벽을 높이고 옹벽을 치지만 그게 터진 웅덩이라요 물을 저축하지 못하다 터진 웅덩이 밑빠진 독에 물 벗기만 하고 사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제이 담대하게. 뭐 사자가 있는데 누가 뭐 뛰다니다고 놀래지 않는데이 말이죠. 시편 삼편을 한번 보십시다 자문 앞에 시편 삼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버린 자악인이죠 악인과 두려운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라고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담대한 거죠. 삼장. 일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나이다 지금 표제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피할 때지은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표제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니까, 야저 다윗은 이제 뭘못 받는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러면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맨발로 도망가면서 그 감람산으로 울며 올라가거든요. 도망가거든요. 이 하나님 구원 못 받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3절 여호와 여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서니 여호와께서 나를 부드십니다. 쫓겨가는 도망 가운데서도 뭐 했다고요? 누워 자고 깰수 있었다. 이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6절 천만인이 나를 애호사 진친하여도 다 나는 두려워지 하 않겠다.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죠. 의인은 율법을 버린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운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을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러면 이렇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구원이 주께 있다을 믿는 사람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지나친다 할지라도 나는 뭐하겠다는 거죠? 나는 편안히 자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사방에 자기를 해치려는 자들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제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 집사랑 같이 신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전했어요. 열왕한기하육장 십오절 십칠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우사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게 말하되 아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가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 일하고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심에 그가 보니 불 말과 불 병든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 아기는 어때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죠. 겁이 나서 그런데 지금은 쫓아오는 자가 아예 어떻게 한다고요? 도단성을 뺑 둘러 포위하고 있어요 아람 군대가 말과 병글을 가지고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자꾸만 이 미리 수비를 하니까 왜 이러냐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가 있는데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도 다 알아요 그럼 엘리사를 먼저 잡자 해서 아람 군대가 완전히 말과 병거로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을 뺑 둘러 포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원이 일어나서 성 밖을 보는 어때요? 이 <laughs> 아까 뭐라고요? 그래? 아, 내주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적들이 와서 완전히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 있는 자보다 많다고 하 기도해서 눈을 열어줘요. 그럼 이 청년, 엘리사의 사원이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여요? 불말과 불변계예요 그럼 아람 군대는 육체예요 육체의 말과 변계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본 거죠. <laughs> 눈이 열리니까. 겁나겠어요? 겁안 나겠어요? 얼레리, 꼴레리 할 거예요, 그래서. <laughs> 그죠? 결국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적 눈으로 보면 내 나의 삶의 상황이 정말로 두려워요. 이 이렇게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마더시 엘리사가 사원에서 기도했을 때 눈이 열려 보니까 나와 함께하는 자가 우리는 아예 상대가 안 되죠. 저는 육이고 얘는 하늘의 천사, 하늘의 군대로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믿습니까?라고 하니까. 말 한의 말씀 믿는다고 하는데 이 말씀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유는 뭡니까? 예? 네? 안 믿는 것이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위로는 믿지 않는. 이걸 가정하다 그래요. 제가 종종 예를 들으러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우리 한의 말씀 믿습니까? 이런 한의 말씀 믿으세요? 예, 네, 믿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예를 들으죠이 건물이 5분 안에 무너집니다. 이 건물이 5분 안에 무너집니다. 이 말을 진짜로 믿는다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예배를 멈추고, 어디로 가야 돼요? 밖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을 정말 과학자가 은밀하게 진단해서 5분 안에 무너진다는 말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앉아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에서 우리 인생이 어떠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70여 강을 하면 80일지라도 그 일평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날 개수함을 알게 해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나이가 지금, 얼마 남았어요? 그거 계산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한 20, 30년 남았습니까? 100살까지 산다 해도 얼마 남았어요? 그럼 날 계산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계산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믿음으로 살 것인지를 계산하고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천년 만천 년살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해서 축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말은 하나 말씀 믿는다 하지만 행위로는 믿지 않는 가정한 짓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에 맡기라 그랬는데. 우리는 내일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오늘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가요. 벌벌 떨면서 평안을 못 누르고 살아간단 말이죠. 이게 밑 빠진 독에 물붓기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의 말씀을 믿는다고요.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해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어떤 믿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알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 믿음 좀 주십시오 이거 기도 제목 아니에요? 2절 보십시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며마 장구하게 되느니라 어, 세번역 이렇습니다 나라의 반역이 일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오래간다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북 이스라엘은 한 300년, 200년밖에 안 돼요. 북 이스라엘 남부이 나눠져서 한 200년 되는데 왕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남 유다는 한 300년 넘게 가요. 그런데도 북 이스라엘이나 비슷해요. 왕조가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 보면 왕조가 자주자주 자주 바뀌죠, 그죠 삼일천하도 있고 뭐 약간 왕조가 자꾸자꾸 반역으로 자주 바뀌어요. 그런데 남 유다는 위기가 있어요. 압살롬에 물론 반역하기도 하고 또는 그 북쪽에서 시집온 여자가 막 자기 아들 죽이고 손자 죽여하는 일들도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남 유다의 그 왕위를 보존해 주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의 나라는 왕조가 영원한 나라는 아무나라도 없어요. 어느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보십전이 28장이죠. 나라는 제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도 지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악이 되느니라. 정말 명철과 지식, 정말 지혜자로 나라를 다스릴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보면 마리아의 수태고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이셰 그 마리아에게 말씀하죠. 성령이 마여 아들 나리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다이셰 왕위에 앉아서 야곱의 집안을 영원 부흥토록 다스릴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지식과 명철의 왕이 다스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돼요? 영원한 나라예요 장관 나라 정도가 영원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 그분의 왕대심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은 어때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이기 때문에 영원한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히 왕로로 사실 분은 예수 그리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권 바뀌었죠? 우리나라에도, 그죠?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패하니까 정권이 빨리 바뀌잖아요. 이 사, 우리나라 대통령 5년이죠? 5년 맞습니까? 4년입니까? 5년입니까? 예, 국회의원 4년이고 5년 단임제인데 4년 만에 물러가야 되잖아요. 제가 많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제, 만약에 자꾸 죄만이 짓고 하면 어떡해요? 또 물러가라 하면 3년 만에 물러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 그래 세상은 악이 많아서 뭐 통치권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합니다. 왜요? 그분은 완벽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왕은 어떤 왕이세요? 자기 목숨을 버려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셔서 자기 백성을 살려내는 그 나라거든요. 세상 이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상 나라의 임금들은 백성들을 군림하고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섬기로 왔다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그명철과 지식이 있는 영원한 지혜자인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를 사모하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가 이랬다 저랬다 변동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일이 일비 안 하셔도 됩니다. 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 하는 포우같으니라참좀 이상하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또 가난한 자가 있대요. 이들은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포우 같아요. 지금 일본에서 폭우 와서 막집떠내려고산사태로고저 사람 1 1 0 명가 죽었잖아요. 그 폭우는 완전 다 쓸어가버리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또 가난한 자 이렇게 저렇게 좀 돕고 살아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끼리 또 아주 악착같이 가난자 빼앗아 먹는 그런 가난한 놈들도 있거든요. 정말 이거는 폭우 같아요. 그런데 어떤 번역은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가난한 자가 어떻게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든지, 가난한 자가 권력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기존에 좀 부자가 권력을 가지고 부자가 좀 더, 어, 뭐, 더 부자 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악작같이 돈을 벌므로, 가난한 자를 더 괴롭힐 수 있다. 이렇게 더 보는 거죠. 이걸 보다가 제가 오늘 그, 저, 뉴스, 이줄 뉴스 있잖아요. 그거 보면, 어, MB, 아시죠? MB가 누구신지?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참, 여러분, 불행하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그명예로운 직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 전직 대통두 사람이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참 가난하게 살았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래서 가난을 안다 그래요, 그분이. 얼마나 대학 다닐 때 고생하면서 리어 끌어가면서 했던 거 그런 거참 말을 많이 했어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는데 대통령 뭐 현대 그룹의뭐 사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니까 하면서 엄청 부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측근의 사람들이 다 배신을 해요. 그 배신하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대단히 집착이 강한데 특별히 돈에 대한 집착은 너무 강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뉴스에 막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가 어떻게 권력을 잡든지, 뭐, 열심히 해서 어떻게 부자가 되었든지 했을 때에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더 가난하게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죠. 그들은 뭐과 같다고요? 곡식 하나를 남기지 않는 폭우처럼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절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는 이래. 오늘 제목과 같은데요. 다 같은 연결되는 말씀이죠. 율법을 버린 자는 아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겠죠, 그죠? 지혜가 많아서 권력으로 막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될수 있잖아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막 겁이 나서 도망가고, 도망갈 데가 없어나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막 성벽을 높이 쌓겠죠. 이렇게 율법을 버린 자는 특징이 뭐예요? 악인을 칭찬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요. 악인을 대적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누가 왕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왕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사 시대 끝날 때에 왕을 안 세웁니다. 아여여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 죽을 때에 왕을 안 세운다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살면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면 1 1조만 하면 돼요. 그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왜? 제사장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은. 왕의 나라가 아니에요. 제사장의 나라예요. 그럼 제사장에게 보낼 11조 하고 뭐, 그 다른 것 이렇게 하면, 헌물 예물 하면 되는데, 왕을 세운다면, 성전도 있어야 되고, 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11조를 두 배를 더 해야 돼요. 왕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꼭 목사가 필요해요? 목사 없으면 11조 안에, 어, 우는 11조 안에, 연보 안 해도 될 거고, 훨씬 헌금도안 해도 될 텐데, 왜꼭 목사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가 없어서? 예, 왕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께 대한 왕의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정말 예수 그래서 또는 구약식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율법으로 다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살면 돼요 율법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없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어떻게 해요? 자기 속인의 오른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고 사사 말기에는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물이 섭섭해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아 저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왕을 요구합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 얘기예요 왕을 요구한 것 자체가 자, 그래서 왕이 세워졌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는 게 아니고 백성을 섬겨. 이스라엘 나라 왕은요,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율법을 가지고 백성을 섬겨야 되는 일이 왕의 역할이에요. 절대로 군림하실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재판해 주는 사람입니다. 왕이 사사가 뭐 하는 사람에요? 이 판관, 재판관이거든요. 이게 재판하는 역할을 이제 왕이 상시적으로 재판하는 왕이죠. 그니까 왕은 재판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가져오면 율법을 따라 네가 죄인이고, 어 네가 벌을 요렇게 받아야 되고, 벌금을 이렇게 내라. 율법으로 재판해야지. 지 마음대로 재판도 못해요 왕은. 이스라엘 왕은. 자, 그런데 이 왕이 타락을 해요. 율법을 버립니다. 그럼 누가 책망해야 돼요? 선지자가 등장해요.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왕이 율법을 버리면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독특한 제도예요. 왕을 견지하는 선지자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 왕이 말씀을 버렸을 때에 왕이 말씀을 버렸습니다라고 대적하는 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 그런데 왕이 말씀을 버리는데 왕이시여 잘하십니다 하고 아부하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거지 선지자. 누가 많았을까요? 거지 선지자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무려 미가야 시드는 400대 1이었습니다. 400명이 거짓말하는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 1명이 바람말하는 선지자.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뺨을 맞아요. 시드기아 선지자한테. 예레미야 마찬가지고요, 에스겔 마찬가지고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은 말씀을 버렸다고 그들을 대적하다가, 그게 왕이든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백성의 지도자들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버렸습니다. 라고 대적해요. 그들을 그래서 이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사들보 다시 보십시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합니다. 악인은 누구예요? 율법을 버리는 자죠. 말씀을 버리는 자죠. 한말을 버리는 자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버리는 자죠 그들을 향해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악인들에게 공격을 받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어, 이사야 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말씀을 버리는 꼴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문서 뒤에 이사야 보십시오. 이사의 5장을 한번 보십시오. 2 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승것으로 단것을 삼으며 단것으로 승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있을 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있을 진저. 그들은 내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다. 이런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트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같이 그들의 뿌리가 섞였고, 꽃이 티끌처럼 날려리니 그들이 망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일을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라 보세요. 하늘 말씀 버린 결과가 뭐예요? 요의 율법을 버리고 거룩하신 이를 말씀을 몇시한 결과가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흑암을 빛이다. 빛을 흑암이다. 선것을 단것이다. 단것을 선것이다라고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잠언 28장 4절. 율법을 버린 자는 뭐예요? 악인을 칭찬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 이라 악인, 율법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여호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데두 종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여호를 찾았어요. 그런데 두 종류란 말이에요. 하나는 그 마음에 자기 탐심을 가지고 간사기게 열을 찾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간사함이 없다. 간사함은 자기 사사로운 탐심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나다나일은왜 이렇게 되었어요? 간사함이 없을까요? 이게 구약에서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카에 남겨주신 자들은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이게 나단엘이에요. 이 사람이요. 시몬이에요. 할아버지 시몬.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으려다 그 약속을 받을 때그 메시아를 안고 뭐라고 해요? 주여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막 두렵고 도망가고 막 그러고 장례에 해 두렵잖아요. 누구를 아직도 품에 못 안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못 안아서 두려워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죽여 이제 정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거군요. 진짜 안식을 품에 안아야 돼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사의 말씀에 그 내용이 뭘까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 예수 그리스를 품에 안아야 참된 안식이 주어지거든요. 안 그러면 두려워요, 불안해요. 내일 대해서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자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주님을 품에 안으면요.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하고요.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쿨쿨 잠을 잘수 있어요. 베드로 보십시오. 내일 사형 당한다 그래도 구글 자잖아요. 내가 자고 깨었으니 죽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이라.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를 품에 안은 자거든요. 이게 안식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몬 같은 사람 그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고, 아이도 없고, 평생 과부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그 안나 같은 여자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주여, 내가 오늘 주의 구원을 보았나 이래.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찾는 결과예요. 그래서 아기는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 누구나가 다 찾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그래 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하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여호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라고 할 때에 여호를 찾는 그 내용이요 호세아서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6장입니다. 호시아 선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죠. 호시아 선지자뭘 전합니까? 여호를 찾으라고 합니다. 열심히 여호를 찾으라고. 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요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삼여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어떻게요? 다시? 낫게 하실 것이고 삼여주실 거다. 이틀 후에 삼일 후에 우리를 살려주실 거다. 그러면 우리가 호와를 알자. 힘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오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가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여놓으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잘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잘 드렸죠 번제 잘 드립니다 날과 달과 저기 잘 지켜요 그런데 그들은 제사 드려놓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뭘 원하고요? 인애를 원하고 인애라는 말은 해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에요 하느님께서 자기 약속을 따라 극률과 자비를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헤세더 인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혜함을 알아야 되는데 제사 드려놓고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나섰단 말이에요. 이게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 스기원들 그들이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고 하면서 그 틀어는 율법을 잘 지켜 흠이 없다고 하지만 속에는 돈을 사랑하고 그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죠. 그러면서 세리와 제인과 창기와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호세아 6장 6절을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진짜로 여호를 제대로 찾았다면, 너희가 정말 여호 하나님을 바로 찾았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알았을 텐데 너희는 몰랐다 하나님의 원하시 것은 번제와 제사가 아니다 그 번제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와 대신 희생의 의미를 알라고 하신 것이지 그것 해놓고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 하나님을 잘못 찾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 28장 5절입니다 악인은 증의를 깨닫지 못하나 요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 니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6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아니라 이거 뭐 세상도 알수 있는 말이죠. 청빈 또는 뭐 청부론 얘기하는데 사실은 청부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러나 그래도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좀 가난한 사람이 부정, 불법, 탈법, 탈세 하면서 부유하는 사람보다 낫다. 이건 뭐 일반적으로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도 알고 또 율법에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가난한 것보다 무엇이 더 좋습니까? 부유한 게 좋아요. 이 부유함의 유혹이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유해지려고 하죠. 그렇게 했으라도 부유해지면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고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원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믿은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왜 믿었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습니다. 왜 찾고 구했어요? 재물을 원했다면 하나님 찾은 거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돈을 섬긴 거 만무니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죠?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교회, 곧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살아가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부정하게 불을 축적한 사람보다 훨씬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또 그렇게 믿어야 마땅해요. 근데 그렇게 믿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그 망한 것이죠. 세상이죠. 그 이런 건 교회라고 해도 그건 이미 멸망한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세요. 성경을 보면 다 나오죠. 우리가 지금 악인의 길에 있는지 의인의 길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리에 있는지 너무나 잘알수 있잖아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기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이게 율법의 조문만 말한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요? 지혜로운 아들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구해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뭘얻고뭘 뭘 바라보고 사는지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그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봐야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자, 단지 율법 전문 지킨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렇게 보면 되죠. 예수 믿는 사람, 신약교으로 말하면, 그들은 지혜로운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귄다. 이 음식만 탐하겠어요? 이 구약시대는요, 옛날 가난할 때는 먹는 것만 해결해도 소원이 없었어요. 지금도 굶주러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먹는 것이 사람의 생존 욕구 중에 가장 강력합니다. 먹는 것 3일만 굶어보세요. 도둑질 안 하고 베길 수 있겠어요? 정말 먹는 것, 음식을 탐하는 것은 모든 탐심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음식물 탐하는 자와 사귄다는 말은 꼭 음식만을 말하겠어요? 모든 탐심을 가진 자와 사귀는 자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죠. 그 아버지는 지혜자입니다. 그 즉, 지혜의 말씀을 전한 적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면 욕되게 하는 것이죠.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주 높은 이자를 가지고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 이거 율법에 금하고 있습니다. 동족끼리 이자 받지 못하겠는데 중한 이자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자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가난한 자에게 구워 주는 것은 하는 게구워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고리대금으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자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이기에 그들의 재산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오히려 가난한 자를 위하여 도와주는 사람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라. 이게 이제 잠언 13장 2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어 이런 일들이 잘안 일어나죠. 악인은 계속 더 재물이 늘어나고 형통고잘 사는데, 어렵게 사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게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다가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다가 망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세상도 꼭 이스라엘이 망한 그 길로 가요. 세상 나라도,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해요. 누가 보면 16장 9절, 13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성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여기고 저를 경의여일것입니라 너희는 하늘과 재물을 겸하여 성길 수 없느니라.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 해석이 너무 많아서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너무 간단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간단해 예수님의 결론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성길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뭐요? 율법을 버린 사람이잖아요. 율법 버렸다? 말씀을 버렸대. 말씀이 육성 없이 예수를 버렸다. 예수를 믿지 않고 돈을 믿기 때문에, 결국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결론. 사람이 두준을 증길 수 없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이게 율법을 버린 자요. 하나님을 버린 자요. 예수님을 버린 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뭐 달라고 했어요? 돈 달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중으로 버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 게 뭔지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자문서의 말씀도 율법을 버린 자들은 결국 무엇을 추구하는지 보여주고 있죠? 율법을 버린 자가 뭘 추구합니까? 세상의 영광을 세상의 권력을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고 돌이켜 회개하는 길은 우리가 앞에 찬송한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요, 정말 자기 죄가 뭔지를 알고 십자가 앞에 맞닥뜨려져야만 나오는 고백이에요. 우리 스스로 추구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새 신랑이 왔는데요. 네. 주위에서 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까? 에, 라고, 물으면 웃고야, 막, 웃고 말지요? 지금 아내가 기다리는데 왜 빨리, 어, 아내가 늦게 오나? 왜 빨리 수요일에 교회로 온지 모르겠네요. 1년 동안은 시계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결혼한 어, 처녀총각은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맡깁니다, 교회에서. <laughs> 1년 동안 아내를 즐겁게 하라고요. 1년 지나서는 이제 봉사하시고.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왜 만족이 없는가, 그죠? 내 인생 왜 이럴까, 아 나는 왜 이럴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답이 나왔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주께서 받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거든요. 천국 가서 주님 외에 다른 거 찾으면 어찌 되겠어요?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그 사람 만나 찾아보거 그 천국이겠어요 그게? 그럼안 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더 귀한 분은 없네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냥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가기 위한 삶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혼생활을 신혼 하고 있는 사람이 왔지만 그러니까 신혼생활 하면서도 혹시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안 다텄어요? 예? 네? 다텄어요? 안 다텄어요? 아, 안 다텄어요. 그래도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조금만 살아보시면 또 뭔가 안맞는게또 나오거든요. 그럴 때뭘 배우라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요거 배우라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의 현실은요. 사실은 그거 하나 배우라고 주시는 숙제입니다. 이제는 인생이 좀해석이 되겠죠. 요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올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물어요. 천지 창조할 때네 어디에 있었니? 천지 창조할 때너 어디에 있었니? 그럼 천지 창조가 날 위해서 있었은 거 아니네. 내가 목적한 거어두거 아니잖아요. 아, 요비이 지금 죄 없이 완전히 망하고 고난받았을 때에 억울하다 그런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 천지 창조들때너 어디에 있었니? 땅에 기쳐놓을 때네 어디에 있었는데? 정말 할 말이 없는 질문을 하는 것서 해버리셔야죠. 그 질문 앞에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티끌과 죄 가운데 내가 회개합니다. 그 바닥을 치고 나니까, 전에는 내가 기로만 주님을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주님의 분명해져요. 그럼 우리 삶의 고난에 주어지는 이유는 성도에게는 뭘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주 예수 밖에 없네라는 고백을 받기 위한 그 삶의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을 버리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이죠. 그 율법을 지키는 건뭐 율법 조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알고 믿는 것 이보다 더한 복이 없어요. 그래서 구절 보십, 절 보, 아, 절보시오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자 오늘 말씀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버린 자 그런 단지 율법 조문을 지키지 않다그 개념이 아니죠.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버린 자는 그 기도도 가정한 기도가 돼요. 성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구약 전체의 핵심 강력 율법의 핵심 강력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율법을 지키라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전부 가정한 기도죠 기도할 것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제부터 너무 너무 많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요런 기도 안 하고 무슨 기도 한다고요?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너참 가정하거나 너참 가정하거나 가정이라는 말은요. 어, 그 따르고 속 다른 게 가정이에요. 그 따르고 속 다른 거예요. 속에는, 그토록 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하는데, 을 속에는 뭐요? 저, 그거 하님의 사랑, 이거 사랑 아니에요. 지 이름, 자기 영광, 자기 높아짐,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가정한 기도. 이러니까, 모사님, 기도할 게 없는데요. 아니요, 이제부터 진짜 기도할 거 있지요? 그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율법을 버린 자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가 가정한 자임을 또한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주여 그러하오니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그 성령 우리에게 부어 주시니 이제야 성경이 보입니다. 나는 정말로 가능이 없는 자임을 알기에 주여 그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이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정말 가정하지 않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단지 율법 조문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며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이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그래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름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잠시라도 말씀을.